다음 어른이 만세를 코멘트 해줄게요. 몇 번이에요? 일단 저기부터, 몇 번이에요? 왜 그럴까?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. 됐어요? 여기 메시지를 방송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렸을 때 메시지를 받은 애가 다 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일을 해줄 수 있어요. 생각해서 해보세요. 이거는 만쌤이 오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. 생각해서 해보세요. 자, 그 다음. 난 말을 다시 듣기. 다음에 만쌤의 코멘트를 받고 더 꾸미지요. 19번 다 했다고? 실행해보세요. 원투 스펠링이 틀렸어요. 다시 고치세요. 다 했나요? 영어 스크립트가 있잖아요. 영어 보고 하는 거예요, 보고. 뭐자가 없어. 다 모르겠어. 무슨 자야? Do you? D자야, 그다, D. 그 다음. 그 다음, D. O? 옆에 어린이가 더 잘 알려줄 것 같아요. 아, 거기서는, 오, 그러네? 왜 그랬는지 알아요? 왜 그랬는지 알아요? 아니요, 만세이 바빠서 확인을 못했어요. 그럼 친구가 확인을 해주세요. 오, 너무 잘했다. 실행해보세요. 오케이. 자, 다 좋은데 더빙이 없다. 오, 헬프 유어셀프까지 했어. 더빙해 주세요. 읽어 주세요. One more time. Ready? Go. 아니, with script. 대화 나올 때 같이 읽어 주세요. 다시 one more time. Ready? Go. 너무 잘했어요. 자, 친구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. 예스. Yes. 아무 쳐도 돼요. 만세미 한 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. Do you want some more? 했을 때 yes, please, no, thank. 자, 그다음. 아니, 먼저 모타 어린이부터 설명할게요. 자, 다 했어요? 8번 어린이 어디가 이상해요? 요구가 안 돼요.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. 다른 이름 저장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검색으로 저장했다. 친구는. 다시 X 하세요. 다른 이름으로 할 때 요 사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. 마우스를 그렇지.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.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. 그 아래, 아래, 아래. 위에, 위에. 그렇지. 그 다음에 저장. 이래가지고 나오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3번 어린이. 먼저 부모님 오신 어린이부터 발표해보자. 부모님 오셨는데 발표를 안 한 어린이, 3번 어린이, 2번 어린이부터 더빙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. 자, ready, go.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. 이거요? 더빙이란 말은 스크립트에 말을 하는 거예요. 자, one more time. Ready? Go. Do you want some more? Yes, please. But I eat salty, but I like
Excellent. Good, good. Very good. Good job. Next one. 자, 3번 어린이. 자, 읽어주세요. Ready? Go. Good job. 근데 want에서 만쌤이 잘못 적었대요. W-A-N-T-E래요. E를 붙이세요. 자, 그 다음 3번, 4번 어린이. 어? 어? 한 어린이랑 자유시간 해도 됩니다. 자, 4번 어린이. 무서워. 왜 한글말이 있어요? 구글 검색에서 무서워를. 무서워를. 영어로라고 치세요. 여기 앞에 보세요. 무서워 영어로. 앞에 보세요. 무서워 영어로라고 구글에서 치면 영어로 나와요. 이거 넣으세요. 헐 하지 말고 넣으세요. 자, 그 다음. 자, 부모님 왔는데 아직 발표 못한 어린이. 15번? 오케이.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. Ready? Go. 와우. 뭐야? Excellent. Can you eat these so much, so many ice creams? 이 아이스크림 다 먹을 수 있어? Very good. Excellent. 아이스크림 먹겠구나. 자, 자, 부모님이 오셨는데 발표를 못한 어린이. 거기 몇 번이에요? 욕한 거예요? 자, 와, 엄청 복잡한데? 자, ready, go. 읽어주세요. 다시, one more time. X 오, 누르고, 깃발 누르고. Ready, go. 반응해, 오케이. 자, 자,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 부모님이 오셨는데 발표 못한 어린이. 25번. 22번. 6번. 자, 22번 어린이 읽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전체 발표할게요. 자, 22번 읽어주세요. 안 하셨어요? 그러면. 자, 부모님이 오셨는데 발표 못한 어린이 손들어 보세요. 현주만 발표하고 이제 전체 다 이야기하면 되네. 현주 몇 번이에요? 25번이에요. 25번, 오케이. 화면 작게 해주세요. 요거 누르세요. 오케이, ready, go. 잘한다. Very good, excellent. I find a tiny point. Do you 할 때 처음에 D-O가, O가 대문자예요. 소문자로 바꾸세요. 자, 그다음 5번 어린이. 5번 했고. 자, 6번 어린이. I'm sorry. Time's up. 자, 여러분이 지금 작품한 거는 만쌤이 일일이 다 찍어서 아카이빙 저장할 거예요. 이걸 이대로 놔두고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프트 이용해서 in 안으로 넣는다. in 그 다음에 and in on 위에 on 그 다음에 under 그걸 배울 거예요. 다음 시간에는 4강의 위치 표현을 배울 거예요. 오케이, let's greeting. 인사합시다. Goodbye, Mr. Chen. See you later. 자, 5분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만세이 돌아다니면서 그 저장을 해줄게요. 자기가 가져가세요. 자, 자기가 한거 보여주세요.